자, 금방 했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a라는 가항수와 x 플러스 b라는 가항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봤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죠. x의 제곱, 그 다음 x하고 b하고 플러스 bx, 그 다음에 좀다 했죠. 그 다음 a하고 x하고 플러스 ax,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플러스 AB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동유형이 발생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동유형. 동유형은 한번더 계산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AB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잘 보면 여기서 x의 계수, 이걸 x의 계수라고 하죠. x 앞에 있는 숫자. 이게 결국에 뭐냐면, 요 값과 요 값의 합이 됩니다. 합. 그 다음에 상수. 상수항은 a 곱하기 b니까 저 값의 곱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 선을 그어서 해보자. 이렇게 곱해.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선을 그어서 곱해주면 3x. 자, 선을 긋는 이유는 빼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x, 요 앞에 건다 했고, 그 다음 뒤에 거, 요거 앞에 거에 뒤에 거하고 뒤에 거에 앞에 거하고 곱하면 x. 그 다음에 앞에 거에 뒤에 거랑 뒤에 거에 뒤에 거 곱하면 3. 이렇게 되죠. 여기 동유형이 있잖아, 여기에. 한번더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잘 보면 여기 지금 2라고 3이잖아. 여기 4잖아. 이게 합이야. 1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1 곱하기 3인 곱이 되는 거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런 성질을 안다면 더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한 개만 더 연습해볼까요? 이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요. 그냥 선을 그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계산해주면 플러스 x.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한번더 계산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 읽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5x, 계산해주면 x, 1x니까 x죠. 이렇게 하면은 곱해주면 5. 동유형이 있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차분하게 연습해보세요. 연습 몇 번만 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x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2x가 5x 하면 안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렇죠? 한번 좀 빨리 해볼까? 자, x제곱 이렇게 해주면 3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지. 뭐 어떻게 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집에서 공부해보시고 선생님이 푼 거랑 맞는가 확인도 해보세요. x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 4에 마이니까 플러스 4이 8 이렇게 되죠. 6이라 하면 안 되겠죠. 곱하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한 가지 기본적인 이 사실을 연습했을 뿐이야. 조금만 연습해주면 금방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능수능란하게 됩니다. 집에서 한 번씩만 연습해보세요.